맛있겠다. 오늘 눈 떴는데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철판 닭갈비. 그래가지고 또 그 닭갈비 본고장 춘천에 왔어요. 아, 그 얘기하지. 즉흥. 아, 그치. 즉흥. 이것은 바로 즉흥. 그냥 닭갈비만을 위해서 춘천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냥 여행이 아니라 먹으러 왔어. 그치. 그쵸. 근데 일단 여기 문을 빨리 닫는다 그래가지고 에피타이저로 막국수를 먹을 거예요. 여기가 엄청 맛있대. 그니까 코스가 있다. 아니 뭐 앉자마자 바로 주문이네. 그냥 뭐 정신없네. 여기 앉자마자 이거 막 세팅해 주시길래 그냥 바로 저도 주문을 해버렸어요. 막국수 두 개요. 두 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이거 마치 뭔가 몽블랑 케이크 같으면서도 이 막국수의 영롱한 자태. 아, 그 들깨 이 고소한 향이 막 솔솔 나면서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먼저 동치미 국물을 살짝 넣고 흥분하지 마. 해치쇼. 몽블랑 해치. 막 빨갛고 그러진 않고 닭갈비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에피타이저 친구야. 아, 면발 미쳤다. 아, 나 또 불었어. 또 불었어. 불었어? 차가운데. 아, 이렇게 또 잘해줘. 부담스럽게. 맛있을 때는 또 기분이 좋지. 이거 먹는 거 아니지? 또 먹을 거야. 닭갈비 먹을 거야. 아, 너무 맛있으니까 얘가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얘가 메인 같아. 아니, 이게 원래는 막국수도 생각을 하고 오긴 했는데 네 집이 그 문을 빨리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꿨는데 너무 맛있어요. 긴장하지 마. 닭갈비 갈 거야. 긴장했어. 또 신나가지고 격양돼서 깜짝. 여기 원래 2시간이 기본 기다린다고 했는데 운이 좋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외계인 왔다는 거야. 물막국수도 맛있네. 진짜 맛있어. 구멍 난 거 아니야? 어디 갔어? 다 했어 이때. 곱빼기를 시켰어야지. 내가 그 여기 소개한 블로그글 그거에서 그걸 봤지. 면이 미쳤다. 아이고, 블로그를 아직도 봐? 요새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는데 그걸로 부족할 때 이제 본다 이거죠. 카페가 생략됐는데 내가 그걸 지금 말하려던 참이었어. 그게 한 세 번째 본 거지. 그거 첫 번째로 봤으면 상당히 실망할 뻔했어. 그럼 그럼. 오늘도 술 먹고 왔어? 취한애 같아. 아, 취한다. 난 이제 나의 평상 말투가 뭔지 모르겠어. 늘 취했다고 듣고 할 거니까 이게 나갔고. 가자. 먹힐 줄이 바쁘다. 가자. 계란인가? 내 돈으로 오빠. 카드 좀 와. 확실히 쏜다. 안녕하세요. 이거. 리본 5개. 와, 대박.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전식이었다. 에피타이저였다. 개소리가. 개가. 개소리 하지 말라며. 예, 알았어. 이또 이렇게 왔으니까 온 김에 또 카페도 가고 디저트도 먹으면 좋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바로 이제 닭갈비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즉흥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 지금 거의 닭갈비만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난 오늘 오센지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아니야. 눈 딱 뜨자마자 오늘은 닭갈비다. 그게 막 꿈을 꿨어? 왜? 뭐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며칠 전부터 좀 땡기긴 땡겼는데 오늘이다 싶었지. 아 배경도 좋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빠 벌써 닭갈비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니까 도로가 다 그냥 냄새야. 그니까 아 숯불 닭갈비. 안돼 오늘은 철판이 땡긴단 말이지. 철판이야 오늘은. 응 오늘은 철판. 아 저 여기로 왔어요. 일단 크긴 크군. 또 블로그 맞지?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 네 두 명이에요. 맛집의 조건 기다려야지. 그렇지. 이게 바로 들어가면 재미없는 거야. 그렇지. 이게 다 하늘의 큰 그림 아니겠어? 더 맛있게 먹으라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지. 이게 우리가 바로 막국수를 먹고 바로 먹으면 또 이제 배가 부러서 이게 원래 맛있는데 배부르고 때문에 맛이 없고 괜히 뭔가 맛이 떨어지면 얘는 괜히 또 오해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막 슬프겠어. 진짜 신났나봐. 뭔가 굉장히 그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말이지. 저 괜찮아. 아 너무너무 기대돼요.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다림도 재미있는. 이제 그거 같아 막 리포터 6시 내 고향 그런 사람 같아. 컴다운이 없어. 항상 그게 달에 있지. 나 리포터 카메라맨. 아니 뭐 하시는 이렇게까지 배부른 거지. 그거 먹고 배부른 거야? 그럼 뭐 같이. 그걸 왜 따라해가지고 다 묻었나. 이렇게 아이고. 내가 유튜브의 진심이다. 아이고 진짜 터져. 퍼서 그 각을 원해? 아, 요거 좀 했다가 아사하겠네. 일단 저희 닭갈비 두 개예요. 네. 먼저 닭갈비 2인분 시켰어요. 이거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여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가셨어. 내가 할까? 아니야. 가셨어. 아, 가셨어. 뭔가 서로 뭔가 이제 말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뭔가 그 시간. 뭔가 그 침묵의 그 시간. 아, 그치. 뭔가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도 여쭤봐. 그럴까? 가족 관계 어떻게 되시냐고. 취미는 무엇이신지. 지금 이거 정확히 한 5번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기다려야 돼. 몸만 이제 알지. 다음 라운드를 기대해봅니다. 흰수건 던져. 포기. 나의 것으로 먹겠다며. 왜 진정해. 아니 그냥 눈빛에 진짜 눈빛 뺐어. 진정해. 진정해. 물음표. 드디어 먹는구나. 드디어 이 4분 제 것입니다. 맛있겠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와 촉촉해 촉촉해. 숯불 좋아하는데 숯불에서는 이 촉촉함 물론 있을 수 있죠. 맛있다. 저 구경해. 아니 짠하려고. 아 짠? 아 빨리 해줘. 짜야지 짠.
또 철판의 매력이 있지. 사람도 철판이 두꺼워야 돼. 그래야지 모든 문제나 유튜브 컷도 잡고. 이제 야채도 또 챙겨 먹는 척을 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꼬다리는 떼어주고. 땡이 배향 좋아 좋아. 네, 건대 살 때 그 유명한 닭갈비 두 개가 있는데, 아, 거기 호객행을 한단 말이야. 원래는 그 아주머니 사장님이 우리 나랑 친구랑 둘이 지나가면 일로 와봐 이래. 근데 어느 날 바뀐 거야. 젊은 사람으로, 여자분으로. 내 친구가 그분을 보자마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리고 먹고 나서 나만 만나면 맨날 닭갈비 시켜가지고. 진짜? 그걸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아, 되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그니까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그치. 그리고 절대 내가 누누이 좋다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야. 내 친구야. 너지? 거의 닭을 그대로 사료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 살을 발라놓은 것 같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원래는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을까 했는데 닭갈비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동네에도 닭갈비집 뭐 유명한 데가 있긴 하던데 그보다 더 여기 와서 먹으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많이 많이 먹어. 고양시죠. 이제 곧 초복이 온다. 너무 이른가? 뿌듯하고 맛있어. 오빠 거기 떡이랑 고구마가 딸려왔어. 안 먹을 거면 다시 내. 월급 평화요 하대. 여기 고구마 하나만 줄게요.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여기 라스트보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볶음밥 시켰어요. 떡. 맛있다. 나 방금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아, 요즘은 뭐 하트 아닌가 보네요. 언제부터 하트 언제 사라졌어요? 하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아둬야겠다. 그래, 뭐 사실 생각해보니까 하트를 만들다가 이게 괜히 너무 뻘쭘해질 수 있다고. 너무 많이 될 텐데. 내가 만들어줄게. 진짜. 술 한 모금도 안 했어요. 요거 해줘야 또 제맛 아니겠어요? 무슨 애정 결핍이야? 하트만 보면 안 좋죠. 아, 하트가 그렇게 좋더라. 좋아요, 하트. 내가 마지막에 하트 먹어봤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거짓말 통통해서 애들 왜 그러고 왔나? 볶음밥이 더 맛있는 게 닭갈비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다고? 맛있긴 맛있다. 로컬로 오니까 또 맛이 확 다르네. 같은 거라도. 맞아. 아니야, 요 철판의 소재랑 두께, 1mm 타이즈도 뭔가 맛이 달라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지름의 사이즈, 가로, 세로가 똑같아 보이지만 한 3, 4mm 정도는 이렇게 다를 수 있어. 그런. 불어봐. 요즘 안 불어요, 요즘. 이 볶음밥도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다고요. 또 사주는 게? 네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훈장 두 개를 달고 갑니다. 별 두 개 달았어 오늘. 달이 밝구나. 오늘 급하게 오긴 왔는데 그래도 먹고 싶었던 거 다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가요. 안녕 춘천.